그런가하면 방송 욕심은 또 왜 그리 많으신지. 어프렌티스라는 프로그램은 본인이 직접 기획하고 직접 진행까지 맡기도 했잖아. 넌 해고야 라는 유행어를 낳으며 백수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된 트럼프.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지구촌 가이들이 가장 부러워할 만한 그의 사업은 미스 유니버스 아니겠어? 각지에서 모인 쭉빵 미녀들을 매의 눈으로 심사하는 트럼프를 보고 있자니 영혼이라도 빙의 되고 싶을 정도인데, 역시 미녀를 얻는 것도 빈익빈 부익부인가 봐. 호적도 마르기 전에 아내들을 체인지하더니 속옷 전문 모델인 멜라니아 나우스를 세 번째 아내로 맞으며 능력남의 방점을 찍었거든. 어떻게 보면 근엄한 회장님과는 거리가 먼 트럼프. 집과 전용기를 온통 금으로 처발처발하며 있는 힘껏 돈 자랑까지 해대니 한때 안티의 표적이 될 뻔하기도 했어. 하지만 여전히 그의 명성이 자자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 아버지 때부터 뉴욕 토박이인 트럼프는 특히나 그 지역을 개발하는 일이라면 두 발 벗고 달려들었어. 센트럴파크에 있는 울먼 스케이트장의 공사가 6년째 지연되자 당시 에드 코치 시장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무보수로 공사권을 가져와 단 4개월 만에 공사를 완료하는가 하면 53만 평에 달하는 땅을 주민들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공원 부지로 투척하는 갑부형님의 포스까지 보여주니 이만하면 그의 독특한 행동쯤이야 뭐 애교 아니겠어? Let's go, ladies.